자, 오늘은 3분의 2가 안 왔습니다. 아, 짜증나, 하기 싫어. 대충 할 거야, 나도. 알았죠? 자, 그것은 이제 그 안문단이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법정 불안 화폐죠, 그죠? 법정 불안 화폐. 지금 앞부분이 다 지금 어디에 있냐? 피에트몬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 피에트몬이. 그렇죠? 그것은 시스템이다. 맞니? 지금 일주일 지나서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 맞을 거예요. 그죠? 그 피엣 머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그치? 관리하는, 그치? 그런 제도겠죠. 피엣 머니라고 하지 말고 그런 제도야. 저기 요 안문단에서 설명한 거. 그건 시스템이다. 뭘 가진 시스템이냐면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보다는 뭔가 중요한 어떤 장점이 있다. 인데 무슨 뜻이에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래서 원래 in 다음에 the point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the point, that이야라는 point 안에서. 원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인과관계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해야겠죠. 뭐뭐 때문에. 항상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자, 가로 열고 닫고.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이라는 얘기는 뭐야? 인간이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금이 파헤쳐지느냐. 전든지 땅으로부터, 그렇죠? 땅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금이 파헤쳐졌는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즉 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 예전에는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확보한 금만큼 돈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돈을 얼마나 찍어낼까? 그치? 만들어낼까? 이게 디터민, 결정한다는 얘기야. 양을, 돈의 양을 어떤 돈 서큘레이션 하는,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결정한다. 그치?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낼지를 인간이, 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자, on the other hand, 언제 씁니까? 첫째,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 둘째,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된다. 셋째, 신정보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람이는 수학을 열심히 한다. 반면에,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비교 대상. 그죠? 예원이는 영어를 열심히 한다. 새로운 정보, 영어. 신정보. 하지만은 주제 지향점은 같다. 글로벌 특례학원 학생들은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치? 이런 주제 지향점. 그럴 때 쓰는 거야.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이것은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단점이 되었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Mixed blessing라고 blessing. 그쵸? 우리가 자동차, 어때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죠? 하지만 오염을 시키죠? 그쵸?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을 이제 믹스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조건이 있네요. 어떨 때? 정부가 결정할 때. 디사이드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돈을 발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자, 그럼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그죠? 그러면 그것은 정부죠? 유발 트리거 별표하세요. 트리거 무슨 뜻이에요? 방아쇠를 당기다. 그래서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이런 뜻이죠.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뭐를? 인플레이션의 형용사형이야.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 나선형의 이거예요. 나선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소용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라는 건 레이즈, 올린다라는 얘기죠. 뭐를 올려요? 가격을 올려요. 재화. 그쵸?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올린다. 그쵸? 우리 첫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많이 찍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맨첫 시간에 하드랜딩, 뭐 소프트랜딩,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어디를 향해서 버추얼이 가상의라는 뜻이 있어요. 가상의. 뭐 실제로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머니입니다. 가상화폐. 그럼 가상화폐가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해 본적 있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은 안 해봤어요. 뭐 싸이월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니? 네이트에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그치? 그게 이제 뭐,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떤 화폐의 역할을 할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캐시. 지금 네이버 사서 캐시 사용하는 사람. 또 뭐가 있죠?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크레딧. 다안 쓰고 있군요. 그죠? 게임하면서 이런 거안 쓰나 보네. 그치? 카카오에서는 뭐 초코. 그죠? 근데 이런 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가상화폐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이 공통점은 뭐예요? 가상화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얘네 싸이월드, 네이버, 뭐 카카오의 초코 이런 것들은 그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점이겠죠. 비트코인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비트가 뭐예요? 비트하고 코인하고 합쳐진 건데, 비트가. 약간 조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지? 컴퓨터 이용 정보량의 최소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코인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은 뭐라 그랬어? 중앙은행에 의해 화폐를 얼마나 찍을 건지, 정부에 의해. 중앙은행. 여기서는 정부라고 나왔죠. 그거를 결정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얘는 중앙은행에 의한, 즉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화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제 또 조금씩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하기 전에 가상화폐는 바로 앞 문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피에트머니가 있었잖아. 그죠? 피에트머니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이 피에트머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은 나라를 건너가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무엇에 의해서 건너간다 그랬어? 환율에 의해서 건너가는 거야. 돈이 이동한다 그랬죠. 근데 이 환율은 누가 정해?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율을 갑자기 올리면 내가 만 원이 1달러가 100달러가 있단 말이야. 100달러가 지금 얼마? 지금 내가 100달러가 있는데 지금 얼마니? 동으로 바꾸면?
2390? 2390 VND인가? 이 정도 되죠? 2006,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그럼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이거를 막 1390 VND 달러로 정부가 막 올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씨발, 안 써. 그래서 가상화폐 쓸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만들고, 벌어들이는 과정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 비트코인을 만들고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마이닝. 이게 뭐예요? 캔다죠, 캔다. 그쵸? 캐는 거. 땅을 이렇게 파는 거. 그쵸? 탄광, 뭐, 금을 캔다 그러잖아.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조금 이제,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오픈 소스로 그냥 누구나 다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그 계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지갑이라고 합니다. 알아둬야지 할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하고 또 망하고. 그치, 뭐, 그러는 거죠. 자, 잠깐의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자,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by 다음에 20세기, 과거 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had begun. 이렇게 썼죠. 이때 has begun 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현재 완료 쓰면 안 돼요. 시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설명은 했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잖아요. 20세기까지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지불 방법이 시작했다. emerge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로써? 대안으로써. 자, 대안이야. 대안이야. 무엇에 대한? A에 대한 대안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를 뭔가로 바꾼다라는 얘기야. A를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캐시, 현금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 1920년대에 오일 회사와 석유 회사라고 하면 되겠죠. 홀드 뭐야? 호텔 체인 뭐 저기 호텔 체인점들이 시작했다.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크레딧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됐죠? 회사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발행한 거예요. 뭐 신라 호텔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 무슨 신라 뭐 현대 백화점 카드 현대에서 현대 카드 만들잖아요, 그죠? 그치? 자 그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디즈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크레딧 카드죠. 크레딧 카드는 이네이블이라는 건 A가 뭐 하는 걸, 이렇게 쓸게요. 여기 주어 A라고 쓸게. A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잖아요. 근데 보통 어떨 때 쓰냐면 A가 사물 주어야. 그리고 얘가 사람일 때 씁니다. 어떤, 요럴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이러한 크레딧 카드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객들이 make purchase. 구매하다죠. 구매하고 그리고 pay 지불하는 거야. 그 크레딧 카드가 뭔지 알죠? 그지? 먼저 돈 없이 카드로 물건을 사고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날짜가 돼서 그 카드 값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까요? 월급 받으면 돈을 못 만져본다고.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카드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집, 다음에 뭐야? 지불한다. 것을. 나중에 그들이 빚진 것을 나중에 지불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가 빚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빚지다. 그러니까 나중에 빚진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1950년에 디너스 클럽 인터내셔널이 발행했다. 또 은행이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유니버셜 디스크리트. 최초의 유니버셜 디스크리트 카드를 만들었다. 근데 그거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 구입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 다양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장소라는 얘기는 뭐야? 어느 곳에 가맹점이 있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일단은 뭐 그냥 그런 거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어느 곳에서나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발행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슈는 발행하다예요. 그죠? 이슈가 세상에 딱 내놓다라는 의미야. 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입증했다. 자, 프로브가 요것 좀 볼게요. 요렇게 설명할게요. 프로브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2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3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2형식으로 쓰이면 뭐뭐라고 판명되다야. 뭐 턴아웃이죠. 턴아웃 다음에 뭐 투부정사나 형용사나 아니면은 뭐 대절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뭐라고 판명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3형식으로 쓰이면은 무엇무엇을 입증하다야. 여기서 주의할 게 얘가 2형식으로 쓰이니까 자동사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GP라는 아이들은 be proved. 요렇게 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A가 입증되었다야. A가 입증되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아주 가끔씩 나오니까 요런 것들. proved는 우리가 뭐뭐로 판명되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2형식 자동사로.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프로브랑 바꿔 쓸수 있는 게 턴 아웃이다라는 것좀 알아두고요. 여기서는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판명되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입증되다라고 해도 돼요. 결국 더 편리하다고 지폐, 동전, 심지어 체크, 수표보다 심지어 더 편리하다고.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인간의 본성이 나오네요. 지금 이 글이 제목이 뭐야? 화폐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었다잖아. 그치? 화폐가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더 현대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은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화폐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편안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적응은 했어요? 좀잘 보고 와야 돼. 중간에 들어와서. 자, 2009년에 갑자기 2009년이면 과거로 가네요. 그죠? 갑자기. 지금 뭐 언제 20세기 했다가 1920년대 했다가 1950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안. 미래네. 그지? 내가 잘못 말했어. 이제 더 미래야.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옛 언어도 그냥 또 다른이라고 하면 돼요. 옛은 뭐 근대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근대 2009년에 뭐 이런 식입니다. 또 다른 첨단 기술의 석세서 얘가 뭐예요? 후계자야.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a success를 쓰죠. He is a success. 추상명사에 a를 붙여서 구체적인 행위 또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되죠. 그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후계자야. 그렇죠? 후계자라는 얘기는 뭐야? 뒤를 잇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계자 하면 이상하니까 후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후회가 되었다. 그렇죠? 또 다른 첨단 기술이 후회. 돈에 대한. 그렇죠? 돈에 대한 또 다른 후회가 등장했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a sort of 하면은 일종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 전에 중간고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a kind of, a sort of, a type of. 아, 왜 이래? 그림이. A sort of, type of. 일종의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명사를 쓰는데 무관사 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관사를 절대 쓰면 안 돼. 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트코인은 일종의 unofficial, 비공식적인 가상 인터넷 통화다. 통화, 그냥 화폐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통용되는 돈이다. 라는 얘기죠. 정의를 지금 쓰고 있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 자, 그들은 비트코인은 발행되지도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죠. 피엣 머니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이제 알아야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피엣 머니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뭐냐? 피엣 머니는 정부가 얼마나 발행할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정부가 발행하는 거야. 그런데 비트코인은 발행이 되지 않아요. 또는 심지어 점증법이죠. 암문장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야. 컨트롤되지도 않아요.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통제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들은 존재합니다. 단지 어디에서? 인더 클라우드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올 이하만 알면 되겠죠? 그자 개인의 컴퓨터 상에서 됐죠? 개인의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가볼까? 인더 구름 안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름 안에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실체가 없는, 이렇게 쓰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Unsubstantially, substantially 뭐라 그랬어? Substantial, 실질적인, 그죠? 실질적인 우리 뭐 지필하면서 무지 많이 했어. 실제 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tangible, palpable 이런 단어 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고, 그치? 저기 실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바꿔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래는 여기서는 비현실적인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비실질적인, 비현실적인. 원래는 구름 안에 있는 거니까 공상에 잠겨라는 뜻이에요. 야, 뜬구름 잡고 있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래서 가공적으로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기 비현실적인 곳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실질적이지 않은 곳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은 피라극한다. 이 사람은 누구냐? 재정 금융 정책 전문가라고 할게요. 전문가이.
이때 이제 팔러시가 정책이라는 뜻이죠. 보험에서의 증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증서. 여러분들 보험 들면은 증서 주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팔러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올리고 갈게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올리고 갈게. 자, 진정한 세상은, 진정한 미래는 기술이다. 돈으로서의 기술이다. 형광펜칠하세요. 진정한 미래는 돈으로서의 기술이다. 빈칸 추론. 끝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돈으로서의 기술이다라고 했어. 그렇죠? 돈으로서의 기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술이 돈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네. 돈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돈의 미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목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자, 봐봐. 다시 갈게요. 진정한 미래는 돈으로서의 기술이다. 즉, 뭐라고? 기술이 돈의 미래를 바꾼다. 그러면 기술이 돈의 본질을 바꾸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돈이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게 한다라는 얘기야. 무엇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더 많은 현대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우리 5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누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리적인 돈이 대체될 거다. 가까운 미래. 누굴까요? A번이죠. A 동그라미 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본문 하러 갑시다. 마지막 질문. 자, 그래. From A to B 이렇게 하고 자, 점포 토큰에서 점포로 만든 우리 수매를 얘기하면서 그치 나온 거죠. 맨 첫 단락에서 점포 여기 이제 수매의 점포 토큰에서 A에서 B로죠. 또는 까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오늘날의 가상 통화에 이르기까지, 화폐에 이르기까지 돈의 발전, 진화라는 건 뭐예요? 발전이라는 얘기야. 무엇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발전한 거죠. 그죠? 돈의 발전은 도왔다. 뭘 도와요? 헬프 다음에 투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드라이브는 몰고 가다야. 추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명사로 쓰면 원동력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발달을 시빌라의 문명의 발달을 몰고 가는 것을 도왔다는 얘기는 뭐야? 문명을 발달하도록 도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좋은 말이 뭐 견인하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견인하다. 그죠? 끌고 갔다, 몰고 갔다죠. 그래서, 돈이 발달함에 따라 문명도 발달했다라는 뜻이죠.
계속 주제문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돈이 바뀌면서 어떻게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자 메이커 오형식이죠. 잇을 썼어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그죠? 오형식이잖아. 그럼 메이크 다음에 잇을 썼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어야겠죠? 투부정사가 나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쵸? 여기 투부정사 병렬구조로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로도 중요해요. 투부정사 쓰는 거는 그쵸? 나 여기 병렬구조잖아. 나도 니 버도 올써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옛날에 이런 게 났단 말이야. 어떤 게 났냐 하면, 뭐랄까, 그는 그냥 이렇게 팔트 다음에 뭐 세이플리 쓸까요? 아니면은 아, 모스트 세이플리 쓸까요? 아니면 세이피스트 쓸까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수능에. 그러면 얘는 이형식 동사니까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될거 아니야. 정답.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make it 다음에, make it 다음에, makes it 다음에, is 쓸까요? 아니면 뭐 easily 쓸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얘 오형식이잖아. 왜? 얘가 가짜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 있잖아. 진짜 목적어.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목적격 보호고.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니까 이저 써야죠. 아니, 수능에도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it 써야 돼. 댐스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댐스는 절대 안 돼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돈은 더 쉽게 했다. 뭐뿐만 아니라 뭐도 물건을,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더 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도,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그치? 계속 나오고 있죠. 무엇에 따라? 돈이 나라와 나라를 움직여야 환율에 따라.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의 연결도, 더 쉽게 했다. 가능하게 하면서, 분사구문. 무역자들이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 그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roam 하도록 대륙을 roam 안 돼요. roam이 뭐예요? 같은 말로 많이 나오는 게 wander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래 배회하다, 방랑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떠돌다라는 뜻이에요. 떠돌다. 근데 여기서는 뭐 돌아다니다가 제일 좋겠죠. 롬, 돌아다니다. 뭐 트래블 해도 되고요. 원더, 기억하세요. 원더는 궁금해하다. 명사로 쓰이면 경이로운 기적. 이런 뜻이고요. 얘하고 스펠링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뒷부분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죠?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죠? 그 수중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부가, austerity, 매저. 이게 뭐냐면 긴축재정이에요. 긴축재정. 은행에서 돈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 그만 써. 이런 거로. 이제 이건 지필할 때는 우리 IMF하고 연결해서 좀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돈을 꽉 조이는 거야. 돈을 못 쓰게. 그래도 인간들이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야, 저금하면은 이자가 이만큼 높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자율을 올리면은 어떻게 돼?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랬어? 소프트 랜딩. 근데 이자율이 높으면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은 오고 간다 그랬잖아요. 나라와 나라로. 그래서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 투자 자금이. 그러면 어떻게 돼? 경제가 과열되겠죠? 그럼 돈이 많아지잖아. 이거를 하드랜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또 했냐 하면, 여기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환율에 저기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자율이 높은 대로 투자를 하겠죠. 그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가능하게 하면서, 자, 요거 잘 보고 갑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때 그래서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병렬 구조. 다 시험 문제예요. MS 별표하세요. MS 부를 축적하다야. 부 재산을 축적하다. 우리가 어휘어법 할 때는 이제 모으다, 그치? 요런 뜻. accumulate 요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적하다 모으다니까. 부를 모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치? 여기에 대한 잠깐의 배경 설명을 얘기해.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준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다. 이때 is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어. is은 뭘까요? 하람이가 대답해 볼까? 시험 문제 나왔어. 이때 is은. 그것은 일종의 언어래요. 우리 모두가 말하는, 그 언어는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거죠. 일종의 언어래요. 그것은 뭘까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수염이가? 뭐, 당연히 뭔지 뭘 본이겠죠. 자, 시험 문제 대명사 별표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말하는 일종의 언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돈이 세상의 공통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세상의 공통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막 통합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유럽에서 뭐 유로 쓰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돈이 공통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뭐로부터? 가장 험블리스트한 샵으로부터. 자, 험블은 사람한테 쓰이면 겸손함, 사물한테 쓰이면 초라함, 비천함, 뭐 이런 뜻이죠. 가장, 얘는, 샵은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뭐야, 가게 점원부터, from A to B죠. 가장 부유한, 월가 금융가에 이르기까지. 돈은, 이그저트. 또, 이그저트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됐죠? 바깥쪽으로 빼내는 느낌이죠. 에너지를.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나 힘 따위를 발휘하다야. 행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역량 따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야. 그래서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죠. 행동하다. 됐죠? 그래서 이그저션 하면 행동이야.
행동에 옮기려면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서 공부를 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행동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에너지를 뽑아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행사하다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말이 exercise가 있죠.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역량이나 권력이나 뭐 권리 따위를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exercise. 그래서 요 이그저트의 동의어가 exercise다. 요런 요 정도 알면 되고, 보는 행사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쳤어요. 그럼 우리가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했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변화했겠어? 더 마근하게. 책의 제목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돈 모아서 금 사세요. 비트코인이 낫나? 여러분들 못하잖아. 할 수 있나? 난 못해봤어. 뭐든 하세요. 알았죠? 아,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 안 푼 거 있나 보세요. 없죠? 안 푼 거 있어? 없죠? 아, 설명 진짜 많이 했다, 그지? 고등학교 2학년 저기 중간고사 때 저기 뭐 과학을 믿냐 안 믿냐 그 이분법 지문으로 하는데 그것도 꽤 오래 걸렸어. 이 지문의 한 두 배 정도 돼. 양이 세 배 정도 돼요. 자, 이거 안 나온다고 세라가 나한테 문자를 줬던데 맞나요? 리딩 스킬 7A 리딩 스킬 안 나온다고 고1 단톡방에. 그럼 안 해도 되죠? 자, 아, 요 정도 크기여도 괜찮을까요? 빨리 다들, 이제 하기 싫어졌지? 이제? 빨리 할게요. 단어 좀 외우세요. 알았죠? 자, 단어부터 갖고 갈게요. 아유. 지금 고2 내신이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컨비니언스 무슨 뜻이에요? 편의, 편리, 그쵸? 그리고 편리한 것이라는 뜻이 있죠. 또는 편의시설 이런 뜻이 있죠. 그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JUD가 붙으면 law, 법과 관련된 단어예요. 법과 관련된 단어. 그래서 저 JUDGE 하면은 판사죠. 동사로 쓰이면 뭐겠어요? 판사가 뭐 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다죠. 뭐 추정하다, 짐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짐작하다. 써놓고. 그죠? 페이먼트는 지불 또는 지불금. 지불해 주는 거니까 보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팔러시, 정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험 증권 또는 보험 증서라는 뜻도 있고, 얘는 거래. 그래서 딜이라고 써졌죠. 트리거,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그죠? 트리거. 원래는 방아쇠를 당기다야. 그래서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그 방아쇠 당기면 전쟁 시작이잖아요. 네가 쐈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쟁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키고 일으키다. 근데 트리거가 요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아. 도화, 명사로 쓰이면 도화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화선이 되었다.
하람이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이제 TV에 나와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잘안 했는데요. 글로벌 특례학원에서 하지석 선생님의 좋은 말씀이 제가 공부를 할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그래서 화살표하고 계기라고 쓰세요. 계기가 되었다. 자, 스웨덴은 곧될 거래요.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거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될 이하를 의미합니다. 현금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뭐로써? 지불로서. 지불수단이겠죠. 지불수단으로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재화와 용역을 위한 지불수단으로서. 많은 스웨덴 사람들은 이미 어프리시에이트, 진가를 인정하다죠. 진가를 인정하다. 이게 얘가 프라이스야. 가치. A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으니까 AB라는 어글이고 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다가서는 느낌이야. 사람이 한 일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감사하다. 그 사람이 한 작품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감상하다. 근데 지금은 화폐 얘기하고 있잖아요. 화폐는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가치를 인정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 진가를 인정하다 이러면 돼요. 뭐가 나오든. 이미 진가를 인정했다. 무엇에 대한? 편리함에 대한. 무엇의 편리함? 가지지 않는 거죠. not have to니까.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죠. not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현금을 캐리,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편리함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80%의 모든 트랜잭션 거래, 들은 전자적인이라고 했죠. 자, 전자적이니 얘가 컴퓨터로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컴퓨터의라는 뜻이래. 컴퓨터의.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온라인. 됐죠? 80%의 모든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와 함께? 대부분이 커스터머가 사용하면서, 이게 with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해도 되고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위도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고 이거 지문이 아니니까 문법은 그렇게 열심히 안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읽어도 돼요. 대부분이 커스터머들과 함께 어떤 커스터머 사용하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아니면은 분사구문으로 부대 상황과 이유가 있다 그랬죠. 대부분이 커스터머가 사용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나 핸드폰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이제 분사구문으로 이유로 하고 얘가 능동으로 하는 거니까 ing 쓰고. 그죠? 간단하게 맞게 이거 지문 본 지문에 있는 저기 본문에 있는 지문이 아니니까. 정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뭐가 정책이 또한 cut down on,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cut down on까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줄이다야. tax cheat. 자, 요거 보세요. tax cheat. 탈세자라고 쓰세요. 탈세자.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속이는 사람이나 속이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텍스 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줄일 수 있다. 왜? 다 기록에 남으니까 속일 수가 없겠죠. 자,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좀 요건 설명하고 갈게요. 또 지표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스웨덴의 무브 네모 치세요. 무브가 명사로 쓰여. 그냥 움직임이야.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좀 움직여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조치, 행동. 그렇죠? 그래서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변하겠죠.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그저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시간표대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된다. 스웨덴의 변화,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겠죠.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 아까 얘기했지. 성공이 아니야. 성공한 사람이나 것이죠. 추상명사에 어가 붙여서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이제 저지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웠어요. 자, 저지 판단하다죠. A를 뭐라고? To be B라고. 목적어, 목적격 뭐야? 컨시더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엇을 뭐뭐라고? 이게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To be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컨시더하고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A가 B로 판단하다. 그죠? A를 B로 판단하다. A를 B로 생각하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움직임을 성공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한다면 if 됐죠? 판단한다면 그것은 촉발시킬 것이다. 스웨덴인가? 우리 코로나 처음 퍼졌을 때 집단 면역. 그쵸? 우리는 집단 면역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나라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이제 오래돼서 모르는데 그런 나라가 있었어. A라는 나라가 우리는 집단 면역을 할 거다. 이랬단 말이야. 다 걸려. 70%만 걸리면은 된다. 이제 이거죠. 이제 어차피 뭐 죽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서 정말 그렇게 됐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그걸 하도록 트리거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 그냥 망했죠. 그 정책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했단 말이야. 똑같은 스웨덴의 이런 통화에 대한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무브는 트리거, 촉발시킬 것이다. 물결의. 무엇의 물결이니까 물밀듯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물밀듯한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물결을 야기시킬 거다. 즉,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그냥 물결이 확 이러잖아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뭐 한국말로 뭐라 그래? 어? 물타기를 할, 그래. 다른 나라들도 물타기를 할 거다, 그치? 그래. 그래서 이제 촉발시킬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물결 하지 말고, 물밀듯한 다른 나라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봐봐. abandoning 하면은 포기하는 거죠. 그죠? 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어벤딩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어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캐시를 100%죠. entirely 100% 포기한
다른 나라들이 물결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부드럽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물타기를 할 것이다. 이러면 되죠. 어우, 안녕. 막 뛰어왔죠.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죠? 아니야? 나 제일 중요할 때 왔네. 어우, 그치? 자, 경제, 뭘 가진? 낮은 인플레이션과 꽤 일정한, 뭐야? 아,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거네요. 맞죠? 요렇게. 그럼 봐봐. 낮은 인플레이션이야. 엔드가 있죠. 그럼 얘하고 관계된 건 얘예요, 얘예요? 꽤 일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불안정한 성장이에요? 낮은 인플레이션은 꽤 안정한 거예요. 그래, 봐봐. 틀리잖아. 인플레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 존나 많아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되고 돈이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막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저기 자유방인주의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지필하는 애들은 요거 다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해 줄까?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부가 크면 크다는 얘기는 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시장에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너무 규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풀면은 경기가 과열된단 말이야. 다시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잖아,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아, 지금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다가 빵 터졌잖아요. 그게 미국발 서브프라임이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살고 있잖아요. 불안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라고 쓰면 그러면 정답이 얘가 되겠죠. 형이 알겠어요? 요거 착각하기 쉬운 거야. 알았죠?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느껴진다. 그치?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야. 낮은 인플레이션과, 그쵸? 꽤 꾸준한, 그치? 꽤 일정한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자, 다음에 커머더티의 사례는 상품, 물자의 사례는 포함한다. 뭘? 사랑과 우정. 아, 얘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죠. 그리고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야겠죠. 당신은 시그니파이. 뭐예요? 나타내다, 의미하다, 뜻하다, 뭐 이런 뜻이죠. 보여주다. 본문하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동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딩, 끄덕이는 거죠.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얘가 정답이고, 얘는 얘가 정답이고, 얘는 얘가 정답이고. 만약 뭔가가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사실이라면, 그건 100% 진실인 거죠. 그쵸? 100%. Entirely는 100%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100%. 우리가 얘기할 때 100% 맞아. 이런 거죠. 요것만 어려워서 다음 과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다음 과는. 자. 거의 모든 에어라인이 매우 스트릭, 엄격한 금연 정책을 가지고 있다. 비행기에서.
당신이 구매한다면 자동차를 당신은 일반적으로 보통 필요할 거예요. Take out. 인슈어런스 쓰세요. 보험증권이라고 쓰세요. 보험증권. 증서를 받는 거죠. 꺼낼 필요가 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면 되고요. 많은 비즈니스, 회사는 기업인데 회사라고 하면 돼요. 그들 자신의 컴퍼니, 팔러시. 이게 뭐예요? 회사 방침이죠. 헬스케어, 보건,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됩니다. 교육은 보통 영역이다. 무엇의? 퍼블릭. 퍼블릭 팔러시에서 공공정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6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